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제가 평일에 업로드하는 콘텐츠들이 좀 많아져서요. 매매일지는 일주일 단위로 남기기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매매한 저의 매매 일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이번 달에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제 매매 원칙을 무너뜨리고 너무 많은 종목을 샀어요. 우선 9월 4일에는 하론 시스템을 샀는데요. 원래 내연기관 부품 회사였는데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완전 변신에 성공한 기업이거든요. 정부가 부품 전환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표로 관련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열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분야가 좀 진입 장벽도 높고 기술력도 높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온 시스템이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살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이날 4% 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1%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양봉을 띄우길래, 추세 상승으로 바뀌려나? 하고 샀는데 아직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YMT는 100만원 추가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매수 이유는 제 8월 28일 매매 일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200만원 남은 것 중에 100만원 정도를 또 팔았습니다. 분명히 두산그룹 구조조정 중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핵심인 거는 알겠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 인프라코어 차이나 관련해서 7천억 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요. 두산 밥캣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가장 알짜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밥캣까지 같이 팔기는 싫을 거잖아요. 근데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두산 밥캣까지 같이 사고 싶고, 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래서 플러스 구간에서 얼른 반 팔았어요. 근데 그 뒤로도 지지부진하네요. 이달 예비 입찰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7일에는요, 하나하고 하나 솔루션을 모두 담아봤어요. 제가 싹쓰리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그린뉴딜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솔루션은 저평가된 대표 기업으로 거론되기도 했고, 글로벌 탑티어 태양광 모듈 업체인데 재평가를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달리는 말이 더 가니까 나도 한번 올라타보자 했는데, 왜 내가 사면 이러는 걸까요? 풍력이 막 쭉쭉쭉쭉 갈때 하나솔루션 주춤되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완전 폭락하네요. 하나도 매수 이유는 화면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근데 오늘 또 치명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어떤 금융 분석 업체가요, 니콜라가 아주 사기 업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거예요.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수소 전기 트럭 개발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6월에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니콜라의 지분을 투자한 하나 그룹도 같이 떴어요, 그때. 아무튼 니콜라 CEO가 많은 거짓말로 대형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다면서 이 정도 수준의 속임수를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거예요. 최근에 GM이 니콜라 지분 11%를 취득하고 니콜라의 트럭을 같이 생산하기로 제휴한 와중에 이런 리포트가 나온 거죠. GM은 니콜라를 믿는다라는 반응이기는 한데요. 오늘 하나 관련주에는 아주 악영향을 주는 듯하네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차트 보시면 21선만 잘 지켜준다면 그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넷마블은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지분 보유 메리트로 이미 너무 올랐고, 또 케이뉴딜 지수 편입 종목임에도 힘이 약해지길래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일에는요, YMT가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어요. 100% 구리원단의 마스크 출시 임박 소식 덕분인지 좀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구리 표면 위에서 1분 이내에 코로나19 등 바이러스가 99% 사멸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곧 양산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구리원단 100%인 마스크 제품은 시중에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딱18% 정도 오르더니 맥을 못 추더라고요. 바로 무너져 내려버려서 나머지는 또 정리를 못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도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받은 수량 저는 6주밖에 안 돼서요. 3주는 첫날 따상에 바로 매도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상한가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또 샀는데 SK텔레콤이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의 8조 규모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서 SK텔레콤이 양자키 분발기를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양자 암호기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이 선도 기업이에요. 버라이즌을 레퍼런스로 확보를 했으니까 앞으로 양자 암호 통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고요. 양자 암호는 5G에 꼭 필요한 보안 기술이거든요. 관련해서 공부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요. 완전 미쳤어요. 너무 많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종목 관리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인터넷에서 옷 쇼핑하듯이 정신없이 사들였네요. 게다가 손실난 종목이 좀 많은데요. 이번에도 잘 대응해서 꼭 수익 실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매매일지도 몰아서 하려니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는 당분간 매수는 하지 않고 좀 보유 종목들을 정리하는데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매매일지 보고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금요일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세요.